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에 드루포인트,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. 아, 한결 지금 얼굴이 편해졌어요. 아, 진짜야. 한결 불편해서 막상 아, 질 것 같다 이 생각에. 와, 밑에서 안 되겠다. 잡히는 것 같아. 뺄라 그래. 뭐.
이게 확실히 딱 저기다. 그 본질은 똑같으니까, 주짓수의 본질은 똑같으니까 확실히 계속 그 말려 네가. 근데 이 기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좀 힘이나 뜯을 수가 있네. 이게 만약에 기가 있으면은 안 뽑힐 텐데. 아니, 무조건 잡혔지. 네, 네, 뽑히네. 나는 그나마 좀 기를 그나마 조금 아니까 방어를 방어만 하는 거지 나는 사실. 이거 방어만 빼면 좀 돼. 그래서 나는 원래 저는 뭐 눌러놓고 패스 게임을 하는 거니까 서브미션은 뭐 그냥 그래봤자 암 트라이앵글이나 뭐 로스타스 초크나 그런 거는 하는데 뭐 밑에 가드에서 막 뭘 쓰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. 내가 그러다 보니까. 근데 처음에 아까도 처음 보는 기술이었어요. 기무라에서 원래는 기무라 스윕에서 트라이앵글 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방금 오브플라타에서 트라이앵글 오는 거는 몰랐던 기술이어서 아 이렇게 올 수 있구나 알고 그 다음에 또 오실까봐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그나마 나는 아니까 그나마 한번 당하면 안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을 거야. 그게 확실히